분이시고 전문이 전공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은하 박사님 모실게요.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심아 팬분들 그 외에도 또 마음을 같이 보태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한마당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짓는 사람에게는 그 뜻이 하늘까지 닿나 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반응이 이래요. 네. 좋죠? 네. 어, 그런데 이제 가요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이왕이면은 빈 좌석을 좀 채워서 앉아주시고 오늘도 노래자랑에 참가하신 분들 총 15분이신데 절대 이 텐트 안을 벗어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김현우 가수님 한 20kg 정도 남았다니까 제가 최대한 끌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심사위원석이 지금 비어있어서 뭔가 허전해서 방금 제가 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날이에요. 주체는 영심아님이 하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영심아씨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겠죠?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허수아비 가해주의 첫 번째 1회로고요. 내일은 김장김치를 담그시고 또 사랑 나눔 김장김치 이렇게 나눔 어디더라 여기가? 아, 국가유공자 아 불안이웃들에게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 취지는 알고 계셨죠? 네 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가슴 따뜻한 우리 천사품보 1호 영심아님께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내일 또 김장하실 분도 여기도 많이 계시죠? 예, 혹시 이웃 주변에 놀고 계신 젊은 분들 있으면 좀 손잡고 나오셔서 같이 동참하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천사품보 1호 우리 영심아님 아끼고 사랑해주신 많은 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제1회 허수아비 가요제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기쁩니다. 네. 저도 이런 행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가요제를 개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체가 영심아님 주관도 영심아님 자 그래서 인사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조금 전에 무대에서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자 오늘 가요제 총 15분이 참가를 하시는데 시상 내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눈이 번쩍 띄어서 절대 화장실도 안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상 내역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인기상 2분 참가상 8분 그런데 또 1등이 LG 16kg 빨래 건조기 빨래 건조기는 우리 총무님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총무님 오늘 참가 안 하시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자 2등은 신일 음식물 처리기 3등은 위닉스 33통짜리 공기청정기 4등은 유니아 김치 복합 5분기 5등은 위닉스 13평 공기청정기 이렇게 드리고요. 자 인기상 두 분에게는 대팔 핸드 블라인드가 갑니다. 또 참가상 8분에게는 필립스 미니 믹서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품이 어마무시하죠? 거의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그리고 또 오늘 행운권 추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영심아님께서 엿 얘기하셨죠? 2만원에 사가시면 그 안에 번호가 있다네. 이분이 제일 부러워. 어떤 분이 될지. 한 분을 뽑아서 유니아 김치 양문형 냉장고를 드린다고 너무나 저게 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대단합니다. 호문에 듣자 하니 우리 영심아님이 집을 팔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확인된 바는 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 즐기면서 경연을 떠나서 그죠? 한마당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가자분 제가 호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세다리 아다리님 자기 번호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김용주님 세 번째 야인 일사님 네 번째 이름님 아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알지 내가? 대답 소리가 안 들렸어. 자, 다섯 번째 청라 신사님. 계시나요? 야, 이 양반 소리 좀 들으세요. 네, 해볼까요? 여섯 번째 우리 들꽃 향기님. 아, 예. 일곱 번째 둥근들. 예, 네. 여덟 번째 짜란님. 아홉 번째 노을님. 열 번째 창선이님. 네. 열한 번째 유장식님. 열두 번째 거제사랑님. 자. 열세 번째 유자님. 열네 번째 초님. 열다섯 번째 태사자님. 이렇게 참가를 하십니다. 네. 아, 거제사랑하고 유자님이요? 아, 예, 바꾼 거 좀 이따 주셔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다리 아다리님, 두 번째 김용준님, 세 번째 이룸님, 네 번째 야인 일산님, 다섯 번째 둥근달님, 여섯 번째 청란님, 일곱 번째 짜란님, 여덟 번째 들꽃향기님, 아홉 번째 유장 사기인가요? 시기인가요? 시기죠? 이거 누가 쳤어요? 자, 유장식님. 자, 열 번째 노을리. 열한 번째 쪼꼬쪼꼬님. 열두 번째 옥구슬님. 열세 번째 태사자님. 열네 번째 초원님. 끝에 창선이님.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심사석에 멋지신 분이 좀 앉아 계신데 아직 김영 가수님이 안 오셨어요. 김영 가수님은 오시자마자 저기로 바로 착석을 하실 겁니다. 자, 심사위원장으로 대전봉수사 무설수님 또 그리고 가수 세 분이 또 이제 심사를 해주실 겁니다. 금성훈님, 김현님, 신서희님께도 공정한 심사에서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시작해도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 저는 가수 은하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제 노래로 문을 열어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터뷰는 없어요. 워낙 참가분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 없이 바로 노래 1, 2절 들어갈 거니까 자, 마음속으로 내가 1등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말고 옆에 계신 다른 참가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지 그 복이 본인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제1의 허수아비 가요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빵판에 한번 주시면 안 될까? 너무 허접하다. 그러지 마, 백천만이. 나도 빵빠리 먹고 사는 여자야. 자, 제가 제1의 허수아비 그러면 여러분들 가요제 한번 크게 쳐주실래요? 네. 그럼 빵빠리가 그때 나올 겁니다. 제1의 허수아비 가요제! 축제! 가요제!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문을 활짝 열어드릴게요. 어디서 보이세요? 산서로 바로 출발합니다.
않습니다. 자, 그럼 제1의 영심한 가요제 첫 번째 찬양을 해보시겠습니다. 누가 올라오시든 간에 함성소리, 박수소리 많은 응원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